How are you? 휴지입니다. Yo, this is 휴지 와이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휴지입니다. 자, 오늘도 휴지타운 놀러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1.15 대규모 업데이트가 또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저도 버전 업그레이드를 통해 요번에 1.15 버전 휴지 월드로 예 찾아왔어요. 1.15의 또 핵심은 뭡니까? 새로운 마스코트 코요미 꿀벌을 한번 만나보도록 합시다. 우리 꿀벌 같은 경우에는 예 이쪽에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꿀벌아 어딨니? 어! 어 저기 있다. 일로 와요 귀염이 꿀벌. 아우! 아우. 요번 1.15의 핵심이거든요. 시작하자마자 들어가 버렸네. 야, 야 나와봐. 지금 벌꿀 집에 꿀이 가득 찬 상태거든요. 그 여기 안에 두 마리인가 들어있습니다 꿀벌. 그래가지고 요 꿀벌 통째로 갖고 가가지고 지금 제가 양봉장도 예 세팅을 해놨거든요. 아, 휴지타운에 또 새로운 마스코트 이 꿀벌 한번 길들여 봅시다 우리. 아이씨 뭐 비까지 오네. 자 이게 말이죠, 이 벌꿀이 가득 찼을 때 과외로 벌꿀을 채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채집을 하면은 우리 꿀벌들이 화나가지고 저를 물어제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이렇게 모닥불을 깔아준 상태에서 예 채집을 해야 안전하게 꿀벌들도 다치지 않게 예 채집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좀 자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채집을 할 날씨가 아니야. 아 뭐야. 아, 근데 크리퍼 이 자식 어디서 자꾸 튀어나오는 거야? 잠깐만. 근데 이거 제가 알기로 말이죠, 섬세한 손길로 캐면은 이 꿀벌이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캘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진짜 들어왔네. 야 이러면은 벌집 안에 꿀벌 들어있는 거 맞지? 아이고 춥다 춥다. 뒷맞아서 잔뜩 흩어졌네. 일단은 자고 나서 우리 좀 생각해봅시다.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양봉장을 좀 세팅을 해놨거든요. 꿀벌들이 자라나게 될 장소입니다. 저를 위해서 오지게 또 벌꿀 생산을 해줘야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이거 모닥불을 여기 밑에다 깔고 그 다음에 벌집을 여기다가 오 야야야야 나오네 바로. 안녕 얘들아, 여기가 이제 너네들이 지내게 될 새로운 보금자리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먼저 모닥불을 여기다 싹 다 세팅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지글지글지글. What? 잠깐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위험하네. 미리 깔아놓으면 안 되겠네요 이거. 꿀벌들이 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이 상태에서 벌집 자체를 채집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벌집 조각이 3개가 나오죠. 자,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양귀비 딱 깔아놓고 바로 앞에서 꿀 채집할 수 있게 세팅하겠습니다. 자 이래라 친구들아, 꿀 이제 다 얘네들이 캐고 나면은 궁둥이가 축축해질 겁니다. 그렇지. 캐자마자 바로 들어가네. 보이셨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벌집들을 좀 만들어낼 거고요. 이 벌꿀 집 같은 경우에는 최대 3마리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벌집 조각도 모았으니까요. 이걸로 벌집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아이템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벌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벌통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예, 하나씩 불려가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점점 저의 예... 꿀벌 하우스 만들어 볼 겁니다. 이렇게 채워 넣으면은 또 일할 준비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아 이게 꽃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한쪽은 네 해바라기로 싹 도배합시다. 이거 저 약간 거의 뭐 꽃장사 해도 되겠어요 요 정도면은. 해바라기만 싹 골라가가지고 갑시다. 자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싹 일렬로다가 네 꽃 공장 느낌으로 일렬로 세팅을 해주고 다른 쪽에는 데이지. 하기 전에 일단은 이제 꿀벌 베이비 꿀벌도 한번 만들어 봐야죠. 얘한테 이제 꽃을 먹여주면은 얘들이 새끼 꿀벌 아우 등장. 아유 커요미 나왔다. 냐냐냐냐냐냐. 안쪽은 여기 이제 데이지로 싹 세팅을 해줄 겁니다. 오야 이러니까 그림 나오는데 그래도 나름.
이렇게 이제 하나씩 불려나가는 거죠. 자, 좋습니다. 세 번째 벌꿀 상자 벌집 만들어졌고, 이제 이 벌들의 개체수만 좀 늘려가지고 꿀벌을 좀 대량으로 만들어내면 될 것 같거든요. 오케이, 꿀벌 파티 아주 순조롭게 되는 각입니다. 자, 이제 한쪽 라인은 얼추 다 됐는데, 이거 뭐 벌꿀 채집소가 아니라 뭐 바베큐장 같은데, 여기에 고기가 아주 노릇노릇하게 익고 있을 듯한 그런 느낌 아닌가요? 자자자, 언어 꿀벌들 채워라. 자, 저의 이제 귀요미 꿀벌들 한번 살펴봅시다. 와, 도시란 게 많아진 거 봐요. 자, 밥 타임입니다. 얘들아, 밥 먹자. 오, 징그러운 거 봐, 이제. 거의 뭐, 이제 꿀벌계 인싸 각입니다. 예. 아, 순조로워. 자, 이제 반대편 라인도 좀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어우, 야, 좀 징그러운데, 이제? 얘들아, 좀 징그럽다, 너네, 이제. 좋아, 들어가라. 잔뜩 채우라, 임마리야. 이제 곧 여기 벌꿀이 한가득 채워질 겁니다. 아, 저의 달달한 허니 라이프가 시작되는 거죠. 잠깐만, 우리 귀요미 꿀벌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우리 또 휴지타운 마스코트들한테 이 꿀벌들 인사시키지 않을 수가 없죠. 뭐야? 넌 또 왜 여기 양인 척하고 있냐? 이건 뭐 수리부림 찾기인가요? 자, 간만에 모인 또 우리 휴댕이, 휴로, 휴냥이, 오랜만에 또 산책 좀 시켜봅시다. 얘들아, 나가자. 진짜 마스코트들답게 커엽긴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귀요미 애기들 이 꿀벌들, 예, 여기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들어가 보자고요. 들어와. 얼른 들어와. 자, 얘들아, 놀아와. 야, 그 사이에 꿀통에 꿀들을 아주 가득 찼네요. 이야, 야, 얘네들 이것도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 봐요. 야, 휴냥아, 거기 뜨거워, 위험해. 바깥으로 나와. 거의 뭐 지금 이제 이 꿀벌들은 정신없거든요. 이 양 끝에, 예, 꿀통이 싹 만들어지면은 그 양봉장 완성입니다. 또 우리 또 휴로랑 휴당이랑 휴댕이, 예, 좀 새로운 애들을 발견을 해서 그런지, 예, 굉장히 좀 신기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달달하게 꿀 한 잔 해볼까요? 예, 여기 유리병 대고 하면은 이렇게 꿀이 든 병이 나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먹게 되면은, 예, 배고픔이 두 칸인가 찬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꿀이 든 병 네 개인가, 예, 조합을 하면은 꿀블럭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조합해 볼게요. 거기 있어, 니네들. 자, 어디 나오지 말고 여기 가만 있어. 보자 꿀블럭이 있나요? 있다. 그렇지, 꿀블럭. 저번에 이 꿀블럭을 활용한, 예, 완전 진짜 꿀벌 하우스를 만들었었는데, 자, 어우, 이거 봐요. 이 찐득 해가지고 점프도 안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낙하 데미지를 80%밖에 안 받는다고 하거든요. 자, 방금 딱 채집한 신선 그 자체 꿀 한번 맛 좀 볼까요? 오, 개꿀맛 달달해요. 아, 하나만 더 먹어보자. 꼭 개꿀맛이에요. 짠, 찌르른, 찌르른, 찌르른. 맛있는 벌꿀을 채집. 짠. 좋아, 일로와. 또 캔 벌집으로 벌통을 만들어 볼까요? 됐어. 이야, 이제 뭐 가득 찹니다. 네, 이제 완성이에요. 아이고, 야, no, 잠깐만. 아이고,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은. 아, 이거 한 번 더 공격하면 애들 다 죽는다고 그랬었는데. 제발 얘들아, 릴렉스, 화를 가라앉죠. 안 돼, 죽는다. 아우, 오케이. 몇 마리 안 죽은 것 같아요, 다행히. 야, 대참사 날 뻔했어. 자, 어쨌든 요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정신이 없는데,
오우, 저만의 꿀벌 하우스. 꿀벌들 한번 오늘 이 휴지타운에 본격 영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솔직히 꿀벌이 좀 많이 커엽긴 해. 앙증맞은 궁둥이 얻을 거야.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눌러 잊지 마시고요. 저는 오늘 또 다음 마인크래프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우리 멤버들 휴바. 아 얘들아 인사들 하고